이 황금정원님께서 보내주신 다육이들 제가 분갈이해 보는데요. 요 블루 엘프라는 아이는 키도 조금 자라는 아이고 또 뽑아 보니까 또 밑에 자구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농분에다가 제가 심어주고요. 밑에 난석을 깔았어요. 이만큼 깔았어요. 깊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육 용토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여기 자구들 있죠? 이거 보세요. 그죠? 자구들이 있어가지고 군생으로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뭐, 이 블루엘프는 제법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 보통 다육농장들 그 보면 상토예요. 다른 거안 보니까 거의 상토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나마 모래가 많이 섞여 있네요. 적당히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그냥 완전히 상토가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애기들도 있고 해서 적당히 털어줄게요. 털어주고 굳혀지면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럴 때 하엽도 좀 떼주시고요. 이 상토 많은 흙에서 계속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을 털어줍니다. 뿌리 상태도 괜찮고요. 이 아이를 굳히면 굳힌다는 거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됐던 아이가 이렇게 물도 들고 색감도 이뻐지고 그렇게 다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가 앞일까요? 여기가 앞이네요. 다육 용토를 토종인에서 거의 썼어요. 지금도 토종인의 흙을 쓰고 있고요. 토종인의 흙이 굉장히 상토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박해요. 베란다에서는 뭐 상토 너무 많이 쓰면 웃자라고 색감도 잘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토종인의 흙은 거의 제가 한번 인연이 되면 좀안 바꾸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오래 토종인에나 인연을 맺고 있고요. 또 토종인애를 통해서 또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오래오래 이제 흙이 다 떨어져 가는데 또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요게 자구들 때문에 위로 살짝이 들고 흙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자구들 얼굴을 바깥으로 조금 빼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 들고 용토를 넣어주고요. 가장자리 쪽으로요. 또 너무 중앙으로 하면 뿌리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마사토로 마무리할게요. 목이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제가 다육이 일단 분갈이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마사토를 여기 밑에까지, 목 밑에까지 잘 밀어 넣어주라고. 봄 분갈이 할때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애기들이 목이 덜렁덜렁 거리면 아무래도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통통통통. 이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이거 방 그늘에서 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요양시켰다가 서서히 요즘 가을빛이 좋으니까 가을 햇살 비춰주면 색감도 이쁘게 날 거예요. 애기들도 잘 자랄 것이고요. 물은 한 4, 5일, 요즘 날씨 좋아서 4, 5일 정도 후에 정도 절반 정도만 물이 완전히 차오르지 않게 첫물은 한 7, 8부 정도만 올라가게끔 애들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줄 때는 입장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말랑말랑 할때 그때 두 번째는 푹 주셔도 됩니다. 예, 저명관수는 7, 8부 물 받아놓고 이렇게 담그면 1분 내로 거의 다육용토 같은 경우는 푹차그 물이 여기 위에 마사토까지 마사 마감 마사토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저면관수 해주는 것이 애들 건강에 뿌리 내림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보니까 너무 오면서 입장이 많이 부셔졌어요. 여기 세로로 입장이 부셔지고 또이 아이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아이들이 이 다육이 얼굴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서 뽑아 봅니다. 뽑아서 약간 지금 완전 상토죠. 여기는 정말 상토예요. 상토에 펄라이트만 섞여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여름 같으면 습해서 얘들이 물은병 와서 갈수 있어요. 밑에 상처난 잎들 조금 떼주고요. 여기도 자국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는 요 상태로 밑에 흙만 조금 더 깔아서 애 얼굴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줘서 밑에 흙을 좀 깔아주고요. 이쑥 들어갔던 얼굴이 위로 좀 올라오게 이러면 통풍이 잘 되겠죠. 햇살도 더잘 받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꾸쳐볼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아직 굳혀지지 않는 아이들이라 둔 상태에서 얼굴을 좀 위로 좀 올라오게 했죠. 이렇게 그럼 통풍도 더잘 되고 햇빛도 더잘볼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이뻐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번 완전히 들어가 있죠. 다육이 제가 처음에 분갈이 할때 다육이 얼굴이 거의 분하고 일자가 되다시피 분갈이를 했어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육이 얼굴이 위로 좀더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아무것도 몰랐죠. 모르고 그냥 분갈이 했는데 그런 말씀 듣고 배우죠 뭐 누구나.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완전히 벗어요. 우리 화초 키우는 상토예요. 화초 키우는 상토하고 똑같아요. 지금 펄라이트만 조금 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굵은 뿌리가 없고 다 잔뿌리잖아, 그죠?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 아이는 입장도 떼내고. 조금 작은 분에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뿌리가 아직 안전하지가 않아요. 뿌리가 굵지도 않고 완전 실뿌리예요. 그죠? 뿌리가 실뿌리죠. 이렇게 농장에서 보낸 아이들을 우리가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려면 헛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여름 같으면 이렇게 살살살 떼서 옆으로 살살살 떼서 그저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얘들 하도 물이 꽉차 있어가지고 여기 꼬지가 될수 있는 아이들은 또이 꼬지도 한번 해보고요. 상처난 아이들이 많아서 이 상처를 뗀 김에 상처난 아이들을 이렇게 떼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장들을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여기 상처 보세요. 안타깝네요. 배송 과정에서 그런지 이 아이는 새로 상처가 났어요. 새로로. 어떻게 이렇게 됐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터진 걸까요? 이렇게 여기 얼굴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점점 더 적어지겠죠. 여기도 또 상처가 이렇게 나가지고. 요 정도 하고, 여기 제가 준비한 분에 밑에 배수층 있고요. 찌꺼기가. 너무 거칠은 흙보다는 약간 얘 아이가 살던 흙을 조금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다육용토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 그죠? 제가 그제 택배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베란다 공기에 적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얼굴이 큰 것 같았는데 떼고 나니까 적죠? 이제 분이 뽀얗게, 얼굴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 쪽으로 흙을, 아가마사토를 끝까지 밀어넣어주면 덜렁덜렁 하지 않겠죠. 그죠? 그죠? 이 아이는 스노반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또 예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져지면 처음에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예뻐지지 않는 거야, 색감이 안 나는 거야, 이런 어린 아이들은 색감이 잘 안 나요. 조금 묵어져야지 한 2년 정도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키워야지만, 그리고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을 이런 상처 성분이 많으면 물들기가 힘들어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농장 환경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도 부족하고 온도도 틀리죠. 이렇게 분갈이 하고요. 이렇게 또 분갈이 해 놓으니까 또 괜찮죠. 예쁘게 또 변신한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요 제가 분에 있는 상태로 얼굴만 위로 올렸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예뻐진 모습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약간 업되있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얀 고화장지에 이렇게 포장되어 온 아이들. 우리 황금정원님의, 부산에 사시는 황금정원님의 선물입니다. 언박싱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잘 받았다고 또 보내주신 선물 자랑해야지요. 한번 풀어볼게요. 선물은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 스노바니입니다. 스노바니. 제 요 아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 잡다 하니 많다 그래도 없는 게 천지빛깔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보내야 되는데 두 개 보내신 거 아니죠? 두 개씩이나 보냈어요. 이거 3종 세트네요.
세개요, 세개. 어떻게 오, 합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예뻐요. 아이고, 화장, 파, 그, 포장도 잘 하셨어요. 화장지 한 통 다 섞겠는데요. 저는 화장지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황금세나언니 감사합니다. 아, 1500 구독자 감사 이벤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딱 보내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육이나 식물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청춘의 아이들 제가 또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어머, 블루엘프가 얼굴이 이렇게 커요. 나는 블루엘프가 이렇게 얼굴이 큰 줄 몰랐네요. 이렇게 큽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온슬로예요. 저, 제한테 좀 나이 든 온슬로가 있는데, 예, 이 아이도 예쁘게, 예쁜 분의 분갈이에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황금정원님, 예.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고요. 또 한 2,000명, 3,000명 때 또 이렇게 만나자고요. 예, 오늘도 저희 예, 구름이네 정원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물고물한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사는 행복한 구름이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갈이까지 해서 한번 말미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옆에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챙겨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